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문화팀장 이용선입니다. 저는 영화 향유권 강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향유권 강화에는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및 후반 작업 구축 지원, 지역영화 교육협부센터 운영,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지역영화 영상 나눔 버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및 후반 작업 구축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 영상 생태계 형성 기반을 마련하여서 전국 영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 구축 지원을 통해서 지역 중심의 영화 제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역영화 후반 작업 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서 지역 영상문화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영화 인력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에는 총 42억 원 규모의 사업비였는데요. 21년에는 19억 원으로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작 스튜디오를 올해 2개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개소로 축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반 작업 시설은 올해 1개소 지원하던 규모를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1개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역 예산과의 예산 매칭 구조가 있는데요. 올해 창작 스튜디오의 경우에 5대5 예산 매칭하던 것을 영화발전기금 40%, 지자체 예산 60%로 지자체 부담률을 1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후반 작업 시설의 경우에도 영화발전기금 80%, 지자체 예산 20% 매칭되던 것을 내년에는 영화발전기금 60%, 지자체 예산 40%로 지자체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하게 된 이유는 예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창작 스튜디오, 후반 작업 시설, 동일하게 지역, 영화 영상 관련 법인이 되겠고, 지자체는 제외되었습니다. 지원 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작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1개소 13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요. 후반 작업 시설의 경우에는 1개소 6억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매칭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총 사업 규모,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총 사업 규모를 산정해 보면 창작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32.5억 이상의 규모고 후반 작업 시설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규모로 전체 사업 규모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업의 접수 기간은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영화 교육협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독립 제작자 및 시민 등 다양한 민간 계층의 평생 교육형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통한 시민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사회 소수자 대상 영화 영상 제작 교육 운영을 통해서 보편적 문화 복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장비를 통한 영상 제작 기술 지원의 기술 접근성 확대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주요 사업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이 동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은 독립 영화 및 시민 제작 영화 영상 교육,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 교육, 그리고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 미디어 교육, 그리고 후반 작업 시설 및 영상 장비 등 기술 지원이었습니다. 21년에도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꾸려져 있고요. 다만 기술 지원 부분에 있어서 후반 작업 시설 및 영상 장비 등 기술 지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영상 제작 시설 지원 등 영화 영상 제작 기술 지원으로 기술 지원의 영역을 후반 작업 시설에서 포괄적 기술 지원으로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 내 지역영화교육허브센터의 운영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적 영상 제작 활동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영상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총액은 총 2억 원이고요. 지원 규모는 한개 센터가 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1년 2월 1일부터 21년 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영화 네트워크 허브 지원입니다. 동사업의 목적은 지방 분권 시대에 지역 자생적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네트워크 허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내용으로는 시민 영상 교육 및 시민 영화 제작 지원, 커뮤니티 활동 및 상영회 지원, 지역 영상제 지원, 지역 영화 인력 양성, 운영위원회 운영, 작은 영화관 연계 활동, 지역 영화 실태 조사, 기타 지역 특화 영화 문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총 지원 예산이 6억 5천만 원이던 것이 내년 21년에는 5천만 원이 감액된 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으로는 올해 20년 3개 항목 5개 세부 항목이던 것을 내년에는 4개 항목 10개 세부 항목으로 보다 세부화시키고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선정 기준의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얼마나 지역의 수요를 잘 반영하였는가, 또 이를 통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새로운 신규 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심사 항목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원 대상은 지역 영화 네트워크를 통한 영화 문화 활성화 역량을 지닌 지역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조직 중 동일 광역 내두개 이상의 영화 영상 단체와 공동 협약을 맺은 단체입니다. 신청 단체 포함해서 총 3개 이상의 단체 협약 체결이 필요하고요. 동사업은 서울 지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원 총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 단위로 1억 원 이내로 차등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1년 2월 1일부터 21년 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을 통해서 지역 영화 인력 육성 및 지역 영상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위함이고요. 또한 지역 영상 생태계 형성을 통해서 한국 영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 4억 원의 사업을 위탁 운영할 단체를 1차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요. 그 이후에 이 위탁단체가 영화 작품 선정을 위해서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을 보면 1차 보조사업자는 전국 단위로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여 지역 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작품 선정 및 관리 운영 역량을 갖춘 법인이 되고요. 2차 보조 사업자는 지역 영화의 조건을 충족하는 작품의 감독 및 제작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영화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모집 요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총액 및 편당 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보조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개 법인에 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에 있고요. 2차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개발 작품은 1천만 원 이내, 단편영화의 경우에는 700만 원 규모, 장편영화의 경우에는 7천만 원 규모의 제작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20년에는 기획개발의 경우에 5편, 단편영화의 경우에 10편, 장편영화의 경우에는 9편 정도의 규모로 제작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 수행자가 1차적으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만 위탁 수행자는 2차 보조 사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자체 또는 단체로부터 여가발전기금 지원금 이상의 예산을 매칭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즉, 최소 1대1 이상의 매칭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나눔버스 운영입니다. 동사업의 목적은 15인승 규모로 개조한 이동용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여서 이것이 영상문화체험버스입니다. 이를 이용하여서 영화문화 소외지역 방문을 통해 지역 수요형 이동식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상영 등의 영화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로 총 3대의 버스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남 전남권, 충청 전북권, 경기 강원권 이렇게 각한 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의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올해는 이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권역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지역별로 교육생 모집 및 운영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나눔 버스 차량 및 체험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은 일반 시민 대상으로 상시적인 영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3년 이상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총액은 총 6,100만 원이고요. 지원 규모는 권역별로 2천만 원 내외로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화 향유권 강화 분야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